그때 그랬지 문제야. 이번에는요 1980년에 나온 기사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제가. 아, 자, 80년대 기사. 세계 틴에이저들의 우상인 레이프 가렛이 서울 공연을 끝냈다. 9일간 그의 공연에서는 보기 드문 소란과 해프닝이 벌어졌다. 공연 중 관객들은 괴성을 지르고 떼굴떼굴 굴기까지 했으며 곡이 끝나자 꽃다발, 손수건과 함께 심지어 네모까지 던지는 사태가 벌어졌다. 네모까지 던지는 사태가 벌어졌다. 자, 당시 레이프 가렛의 내한 공연에서 관객이 던진 이 네모. 정답! 오! 당시! 아! 정답! 오! 당시!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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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팬티! 우! 아! 우와! 팬티! 우! 우! 아? 나이스! 이거 분명히 뉴스면은 속옷이라고 나왔을 것 같아. 속옷. 아~ 그렇지. 정확히 아주. 정확히 아주. 정확한 거를 요구해요. 맞아요. 네네. 맞아요. 자, 맞아요. 둘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. 정답. 바로 속옷입니다. 속옷입니다. 그렇지. 이야. 아유래. 나는 이게 더 놀라워요. 양재진 씨가 이거를 어떻게. 저 기사에는 팬티가 안 올라갔을 것이다. 이걸 어떻게 알았죠? 심리적으로 분석한 거. 사실 속옷은 생각을 했는데 예. 팬티가 나와서 제 욕마냥 표정을 보니까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. 되게 안타까워. 다시! 아~ 팬티! 오! 오! 아? 나이스! 정답! 야, 무섭게 형 뒤돌아서 하세요. 아직도 이거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. 와, 형 뒤돌아서 하세요. 정확하게는 왜냐면 이 오답인 게 예. 속옷 중에서 위에 거였어요. 아, 브레이저를 벗겼대요. 아, 네. 아. 그러니까 팬티가 정답이 더욱더 아닙니다. 팬티 벗기가 너무 힘들어. 사실 팬티가 벗기가 너무 힘들대. 아, 에바가 생각이 힘들었는데요. 아, 예.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진짜 이러한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었어요. 왜냐면 좀 억눌려 있는 그 사회상도 있었고요. 그 해소하느라고 이런 행동을 했었다고 합니다. 자, 어찌됐건 행진 씨 올라갑니다. 4단계. 아.